이제 구독자 있던데 한 대만 더 불러주고 보내버린 거. 제3기 공주 오만리대 익산 대장 우리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동네에서 대장 노래하는 익산 대장 형이 네 톡 좋아해 다 부셔줄 엄마 형이랑 맞짱 한번 뜨자. 형이 토요일날 뺀 다음에 너 갱생시켜줄게.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라. 자, 우리 익산 대장 인터뷰 보셨어요? 공주 오만리 선수? 네, 봤습니다. 어디 동네에서 대장질 하지 말고 뭐 버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상대가 어떻게 자꾸 까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겠습니다.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? 경기가 뭐 말할 것도 없이 10초에서 20초만 주면은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. 공주가 훨씬 X 것 같던데 생긴것부터 일단 X라고 증명을 해주는데 딱밤 X하게 때려주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 각오 한번 해주세요. 오말리 X가 자꾸 도발하는데 이거 미스매치인 거 내가 보여줄게. 자, 우리 공주 오만리 선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공주 사는 열혈사 서현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익산 대장 선수가 방금 X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야, 일방적으로 패다가 팔이나 다리 꺾어가지고 9시에 보낼 것 같아요. 지역비 하셨던데 그 익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익산 저렇게 나쁘게 보는 거 아닌데 저 X해요. 골목대장들이라는 거 보니까 인식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그 익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안 좋았다. 그럼 공주는 어떤 도시예요? 공주는 이제 맑고 깨끗하고 세계유산이 4개나 있는 교육의 도시입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마지막 각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, 공목대장물이라는 것 같은데 내가 니네 동네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. 아, 박수! 자,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! 파이팅 포즈! 자, 자리로! 어? 자리! 밑에 구독자 있던데 한 대만 불러주 보내버리네. 주희야, 너 부산 안 돼? 나 봐.
한번 해봐도 좋습니다. 아빠 한 번씩 풀어서 아빠 해. 아빠 한 번씩 풀고 아빠 해. 화력은 네가 더 세. 그라운드로 가면 내가 봤을 때 위험해. 지금도 지금 흥분해, 흥분했으면 진다. 그라운드 선수. 시청자는 공주 오말리 승! 나이스! 아까 다시 싸우면 다시 싸우면 다시 싸우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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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긴장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고, 이제 이 결과를 알게 될 지인들한테 받을 칭찬이나 이런 거에 너무 설레입니다. 예, 제가 사우스포에다가 리치도 긴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더욱 살리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미 이겼는데 굳이 또 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, 이제 다른 강한 사람과 싸우실 마음이 크지만 리매치 하자고 하면은 저는 빼지 않습니다. 나 오말리고 이길 수 있으면 콜아웃 해. 일단 져가지고 굉장히 아깝고, 타격만 해서도 이길 줄 알았는데 확실히 MMA는 그래플링도 연습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오말리랑 한 번 더 붙여주면은 꼭 KO로 이기겠습니다. 입신 걸로 했다면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핑계 같고, 제가 진 거는
인정하고 다음 경기 MMA로라도 한 번 더 잡아주신다면 꼭 이기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가 치열했습니다. 갑자기 야무지게 야야 오늘 위에는 누가 더 X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